이번엔 비교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여기다 X에다가 이번엔 3을 넣도록 하죠.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실험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 10. X에다가 띄고, 그 다음에 10. 부동호 연산 이 부분을 연습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여기에 10. 그다음에 x의 는은 10 맞춰줄게요. 그다음에 x의 상태에서 하면은 비교 연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x는 3이라는 부분을 다 리셋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 43번째 줄에 커서를 두시고 런 눌러주시면 x가 3으로 변한 거 확인하실 거예요. 런을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. 비교 연산을 해서 true냐, false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x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true. 이 부분도 지금 x가 10보다 작고 같기 때문에 true. 이 부분은 x가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왔어요. 이 부분은 x가 10보다 크고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 같은 연산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얘랑은 다릅니다. 엄연히 달라요. 얘는 x에다가 10을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. 얘는 비교 연산자이기 때문에 같음이냐 아니냐를 비교하는 것뿐이에요. 반드시 알아두세요. 또 지금 보면은 결과가 false로 나왔죠. 왜냐면 3이니까 펄스죠, 당연히. 그 다음에 넣으시면은 X가 10과 같지 않냐. 다운표는요, 네,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. 일단 보시면 X는 10과 같지 않기 때문에 true 이렇게 형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좀 많이 실습을 했죠? 저장 한번 해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Ctrl S로 저장을 할게요. 여기가 지금 빨간색일 텐데 저장을 하면 지금 검은색으로 저장된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.